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조금 더 나누,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다 같이 피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잠깐 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 다시 좀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은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어, 나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인가? 우리는 이 편지를 수신 자격이 있는가? 나그네답게 살고 있는가? 믿는 자라 하여도 우리는 세상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싶어하지 나그네로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그네로 살아본 경험이 어, 잠깐 있습니다. 미국에 1년 연수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음 주말이면 하던 일인 것 중에 하나가 거라지 세일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우리로 우리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벼룩시장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그 그 앱이 있어가지고 당근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필요한 것을 이제 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라지 세일이었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어 몇번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데 연수기간 반이 딱 넘어가니까 파리사이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있던 것도 어, 차 같은 것도 이거 어떻게 처분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 미국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 제가 고상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가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어려우냐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주처운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주처운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받느이라 죽음이 호출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전에는 죽으면 한 평이 사람 딱 놓는 그 면적이잖아요. 땅한 평이라도 내 것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사과 박스 반개 정도 되는 봉안함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거 우리 본성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나그네가 그 행정이 가볍듯이 떠날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로부터 가벼워집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죽을 때 가서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때 가서야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 당황, 그리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만우 엘과, 어, 그,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임만우 아담, 아담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신, 계시더라고요. 레위기 25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 나그네의 이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대한 애착, 땅이 내 소유가 될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땅이 모든 부동산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위임을 받아서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선하게 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2삼절 후반절에 보면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가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아시잖아요? 이것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는 하나님 고것시거든요 임마누 또는 이제 약해서 임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어,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함께가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의 그 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런 그 이, 하나의 그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은 임마, 이, 그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께 임마누아담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사람이. 어, 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어, 이름이라고 하면 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어, 이름을 어,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그 어, 삶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어,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요 모임에서 이 베드로 전설을 하는데, 이이 이 부분을 읽을 때이 은혜와 평강이 그대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이 무게대로, 제 마음에 이렇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비는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얼마나 많은 그의 약점과 실패의 경험, 경험이 녹아있을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살고 그렇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 쓰더라도 사람마다 그 단어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겪은 고난의 크기만큼이 그가 쓰는 단어의 무게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laughs>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 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말이 늘 나한테는 객관적인 일이다가,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나의 죽음의 문제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로 다가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과 죽음이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 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이번에 제게 읽힌 바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고난과 영광의 이중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인데 고난, 일련 이런 단어가 20번 나오고 영광이란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어 살펴보겠습니다.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함이라 성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나옵니다. 또 5장으로 놓아 보면 5장 1절. 너희들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어, 나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 붙어 다니는 것은 이 둘은 분리해 어, 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큰이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서로 어, 붙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 고난과 영광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그 연결 고리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기억하시죠? 5장 그 아들 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사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온전케 된 사이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의 택가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임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순종함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순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있으면 좋고, 뭐 없어, 없으면 뭐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적적인 그런 가치, 그런, 음, 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받은 영이 이 순종의 영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사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하를 경영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세의 줄기에서 한 인자로 사람으로는 아실 예수님 그분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이 순종이 중요한지를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거룩한 자가 되라 할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에게 하시는 요청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순종하는 자식,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거룩의 기초가 됩니다. 거룩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분별이나 열심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어, 또 사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되는 일입니다 사랑은 내 인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내 인품으로 되던가요? 내 관용의 한계가 무너진 지점에서 가스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이 멍들고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코드가 맞아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맞, 안 맞는, 나하고 안 맞는 그를 품는 것 나의 틀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통은 일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면하게 되거나 순종은 많은 다른 진리와 동의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들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대구가 되는데 안 믿는 자를 말씀하실 때. 순종치 않는 자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존재를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인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흥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복음이 깨달음의 대상이라기보다 인격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어,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흉벌을 주시리니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긴 했는데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부류입니다. 한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순종은 성령만입니다 충 그리고 순종은 의로움과 또 동의입니다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의로운 일에 순종하십니까? 의로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순종이 곧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순종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의로움의 증거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구원, 의로움, 성령,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것,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신앙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닌 사람의 신심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학을 좋아할 따름이에요. 그 강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순종의 영이라고 하면 사단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은 사단의 영입니다. 이 불순종이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중반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저런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모엘의, 이 사울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모엘에게, 어, 생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폐위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 이 15장 뒤에 가 보면 은 사울은 사모엘을 결국 졸라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엘를 책망 속에 보면 이 불순종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역이고, 하나는 완고함입니다. 거역은 적극적인 반대. 사울로 치면은 아말렉 왕과 소아양 좋은 것을 죽이라고 한 것을 어, 거역했죠. 다 살린 것. 이것이 바로 거역입니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자기 뜻을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준엄한 흥망을 듣고서도 결국 제사 드리는 것을 관철을 해요. 이 사울이. 거역을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완고함은 무순종입니다. 무순종. 가만히 있고 중립적이고 그런 것이 덜 악해 보이긴 하지만 악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이 이슈가 아니에요. 제사냐, 순종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지난번에 하늘에 속한 것의 그 모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것인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 사이에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조기에서 보이는 나선형. 이, 저,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우주의 어, 구조하고 닮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밭에 가면은 흔히 보는 이 오이 같은 이런 덩굴 식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저 뿔도 저런 이런 어, 기학적인 구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와 눈에 안 보이는 원자의 구조와 또태양계 구조가 또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호두와 뇌, 토마토와 심장, 콩팥과 콩팥이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장, 소변을 만들어내는 이 콩팥을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은 콩요, 이 색조는 팥과 같다 해서 그렇게, 그런,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콩팥이. 근데 호두의 경우 보시면은 이건 꼭 의사가 아니라도 참 다들 놀랄 거예요. 그 뇌의 구조하고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이 호두 알 이렇게 보시면은 그 뇌에 이, 이 주름이 잡힌 것하고 그 어쩜 그렇게 같은지 알수 없어요. 이 호두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은 보통 과일이나 뭐밤 껍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잖아요. 사람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이 두개골이 그렇게 딱딱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참, 아,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마 요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뇌에 보면 좌우 뇌 사이에 얇은 그 겸상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호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호두의 좌우에 보면 꼭그 겸상막을 연상시키는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럼 이 너무 섬세한 그 유사성에 아주 소름이 어, 돋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우리 주변의 모형과 그림자들은 이 사람의 이 언어에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의 어, 그림책입니다. 왼쪽이 성막이 오른쪽이 사람인데 여기도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다. 흙으로 된 뜰과 성막의 뜰과 흙으로 된 유기 어, 닮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긴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 사람에게 영이라는 것이 있고. 성소와 대응되는 것이 사람의 혼 또는 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각되고 느껴지고 그런 것이 저의 혼이거든요 저의 얼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각되는 그 어떤 인격적인 대상도 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짐승과 또는 천사와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는 천사에도 없고 짐승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그걸 혼 또는 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의 타락 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 뜻을 부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나 천사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어요.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간섭 안 받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영역 안에서 왕노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은 다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분한번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세포의 특징은 투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투과성을 잃어버린 그런 세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그 왼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두터운 휘장으로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어, 45절에 보면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찢어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개세만의 기도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에 흡일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먼저 있었던, 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되고 분리되었던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타락한 자유의지로 살던 사람의 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소롭게도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혼이 목이 꺾이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에 이제는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투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결국입니다. 10편 119편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 오며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 의지의 완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마의 잠재력과 하나님 아들의 잠재력, 이두 극단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이 자유의지예요. 그 사람이, 사람은 반드시 이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는 사람의 영혼육 모든 영역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은 이 모든 죽음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또내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을 싫어했던 영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오고 상실한 마음 대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바른 중생은 사람의 어두운 지성, 상처로 찬 마음, 이 비뚤어지고 박약한 의지, 이런 혼의 모든 망가진 기능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구원받지 못하면, 첫째로, 은혜를 빙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들의 순종이 아닌 종의 비굴람으로굴종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이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무늬만 성도인 사람도 이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원의 마지막, 어, 마지막 영화로운 일은 부활입니다. 이 혼과 영사에 휘장이 치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그 혼, 그 인격을 담기 위해서 영화로운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일에 첫 증거이 있습니다. 영과 혼에 합일되는 과정이 성화, 이고, 영혼육의 최종적인 합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일이라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마침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림이 온전치 않죠.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미약함이 이뤄야 이루어야, 이루어야 될그 창대한 구원의 그림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배도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천사들이 왜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가?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지금 능력이 많지만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영존하는 존재이지만 몸이 없어요. 부활도 자신의 일이 못되는 것입니다. 선사들이 왜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냐? 이 구원은 혼이 구원받고 생로병사에 쓰러지던 육체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새 퀴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서 부러운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 그렇죠?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천사들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 새로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그 후보자입니다. 요한음 뭐 1장 12절을 믿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맞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떡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때 이와 똑같은 탄식과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 속,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탄식이 순종의 영을 깨우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운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주어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을 배운 사람, 그런 불멸의 몸을 입어도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적인 자유의지를 가져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순종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이 되지 못한 채 경건해지면 바리세인입니다. 그것을 바리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광을 얻으면 교만해지고, 불멸의 몸을 입혀주면 사단의 아들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순종이었는지 사회적 경건이었는지 곧 결론이 납니다.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나니 하셨어요. 이 두려운 이 검증의 시간이 그리 다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검증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잖아요 극단적인 선택 양심의 검증도 그렇게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순종의 영인지 자의적 경건으로 살고 있는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을, 않을 것입니다. 아주 택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택망으로 들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걸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 지킨다고 하는 것, 그건 가슴에다가 뱀을 품고 쓰다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피하지 못하리란 말을 영어로 보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되 구제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검증은 재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강단을 통해서 또는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또는 어떤 다른 일들 일들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교환에 있길 바랍니다.